네, 안녕하세요. 남자들의 주부생활의 신여섭 셰프입니다. 이 남주부에서 여러가지 요리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은요, 정말 보기에도 근사하지만 맛도 좋은 이 로티세리를 활용한 로티세리 또띠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로티세리라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이 로티세리라는 건요, 바로 이 쇠꼬챙이를 활용한 요리입니다. 이 쇠꼬챙이에 소고기나 뭐 닭고기, 돼지고기 등을 꽂아서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요리인데요. 자, 저는요, 오늘 오븐을 사용할 거예요. 요즘에 가정에서 오븐이 뭐 한 대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보통은 뭐 수납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 오븐을 활용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븐이 제가 요즘에 광고하고 있는 오븐입니다. 나름 제가 모델을 하고 있는 그 오븐. 자, 일단은 이렇게 꼬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. 저는 오늘 소고기를 사용을 할 건데요. 소고기는 어떤 부위를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. 오늘 저는 갈비살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먹기 좋게. 자, 그리고 이렇게 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. 자, 먼저 볼에 올리브유를 좀 넣어주세요. 올리브유 한 큰술.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예요. 자, 고춧가루 2분의 1 큰술 정도만, 고추장 한 큰술 정도,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두 큰술 정도, 저는 한 큰술 반 넣겠습니다. 한 큰술 반. 그리고 잘 섞어주시고요. 섞으면서 후추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집에 뭐 로즈마리라든지 뭐 타임, 오레가노 이런 허브들이 있으시면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준비해 놓은 소고기를 같이 넣어주세요. 저는 오늘 소고기를 사용하지만 뭐 삼겹살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또 왜 고추장 삼겹살 이런 게 맛이 좋잖아요. 근데 집에서 아마 고추장 삼겹살을 구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탑니다. 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오븐을 또 사용하시면은 좀 덜 타면서도 훨씬 더 감칠맛이 좋게 구워줄 수 있겠죠. 자, 고기는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의 숙성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. 최소 30분 이상 양념에 재워주시는 게 맛이 잘 배입니다. 자, 너무 규격을 일정하게 자르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뭔가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지금 꼬치에 꽂아놨어요. 저는 오늘 이 로티세리를 또띠아에 싸먹는 음식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같이 곁들이는 채소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표고버섯. 감자는 아무래도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약간 얇게, 그리고 파프리카, 자, 오늘 저는 파프리카와 감자 그리고 표고버섯을 사용했는데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. 올리브유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, 그리고 후추, 이렇게 잘 섞어준 후에 저는 종이 호일을 사용을 해서 이 채소를 함께 구울 건데요. 오븐 요리의 장점이 이런 거죠. 뭔가 윗단과 아랫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, 아랫단에는 채소를 함께 구울 거고요. 위에는 이 로티세리를 같이 함께 할 겁니다. 그래서 뭐 집에서 뭐 오븐에 만약에 이런 로티세리 기능이 없다 하신 분들은요, 그럼 뭐 윗단에는 고기 넣고 아랫단에는 채소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
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야, 이게. 자, 이렇게 지금 오븐에서 제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냈는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타지 않고 잘 구워진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 같이 함께 넣었던 채소들. 이 채소가 이 떨어진 기름이 묻었기 때문에 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. 같이 잘 놔주세요. 자, 양배추.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함께 같이 옆에 놔주시고요. 저는 오늘 또띠아에다가 감싸서 먹을 거기 때문에 또띠아를 한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다 구워져서 나온 거긴 하지만 살짝 한번 앞뒤로 구워야지 밀가루 냄새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잘 구워지면은 약간 기포처럼 살짝 올라오는데요. 그때 한번 뒤집어서 다시 구워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저는 크림치즈를 살짝 바를 거예요. 양배추를 위에 올려주시고요. 감자와 파프리카, 버섯 등을 구운 것을 올려주시고요. 이게 할라피뇨를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또 매콤하니 별미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지금 로티세리에 꽂아놓은 고기를 빼주세요. 두 개 정도. 그 위에 소스를 살짝 뿌리시면 좋은데요. 스위트 칠리 소스. 약간만. 자, 이렇게 넣어서 반으로 접어서 드시면 됩니다. 굉장히 이국적인 음식. 와. 보통 이런 소스가 묻은 고기는 잘 타는데 아무래도 오븐에다 굽다 보니까 소스가 타지 않고 고기가 아주 잘 익었어요. 손님 초대 요리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? 아, 맥주 마시고 싶다, 맥주. 여기다가 시원한 맥주 한잔 딱 마시면